틀림없어. 이 집이다 이 집. 확실해요? 확실해 이 집이야. 틀림없어. 막 아까처럼 소 염물통 보고 뭐 김장 갔다고 그러면 안 돼요? 아니야 맞대니까 여기 조박 김장 하잖냐.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패치요. 아이고 오늘 아주 완전히 땡 잡았어 땡 잡았어 아주. 아이고. 지들이 아무리 숨어서 김장해봐라 개코는 속여도 내코는 못 속인다. 맞아요. 우리같이 서민들한테는 예. 겨울이 나기가 힘들다. 그렇죠. 겨울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? 그걸 몰라서 뭐라요? 연탄하고 김장이지? 그중 하나를 우리가 오늘 해결하러 온 거야. 근심이 반은 덜어지는 거요. 아유, 내려가고? 아유, 나는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는데. 내가 잡아줄게, 빨리 내려와. 아유, 빨리. 아유, 그러면 조심해요. 알았어. 나 잘 받아요. 그래. 아이고, 사랑가입니다. 더 무겁네, 이거. 너, 빨리 와, 이제. 어느 게 김장떡인지 잘 찾아, 응?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내가 나한테 맡기면 찾을 수 있을게. 이 덕이 김장떡이다. 너 여기에다가 배추를냐? 이 집은 왜 장떡에다 어마어마 그러는데요? 한국에도 못 나. 당신이 사냐요? 원래 김장는 통은 어? 소리를 두드려보면 말아요. 수박 익은 거 고르듯이 안에 꽉 찬 소리가 나요. 그러면 당신이 해봐요. 그래 알았어. 이건 간장통. 요게 된장통. 이게 뭔 소리냐? 요즘 떡은 가스가 많이 차나봐요. 말이나 어떤 믿진 않지. 아, 빨리 찾아! 아이, 당신이 찾아요. 어이구 참. 어! 요 안에 뭐 들어온가? 이렇게. 이 안에요? 응. 이거 봐. 아! 아! 아이고, 왜 그래요? 손 빼봐요. 그럼 어떻게 빼는 거요? 급수박! 어휴! 아휴! 어휴, 뭔 소리요? 사람 보는 소리 같아. 야, 수박, 수박, 수박! 수박, 이거 수박! 그럼 가만 있어봐! 죽는 수박 괜찮지? 박형아, 너만 가리면 숨어지냐? 몸이 다 숨어야지! 빨리 와, 들어가, 이리 들어가! 아, 그래요? 들어가, 빨리! 아휴, 그냥 내 김장 처리하러 도와준 사람 하나도 그냥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팔이야 그냥 아유 그냥 오늘은 독 맛이서 넘었냐 김장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거지. 그러면 요 독을 씻어야 되나 내가 요 독을 씻어야 되나 내가 다 결정. 저 독부터 씻어요. 그래 저 독부터 씻을게. 그래 아니 가만있어 보자. 내 몸이 아프다 그래서 헛소리를 들은 거야 뭐야 이거. 그래 저 독부터 씻어 아무튼 그래. 아유 아유 힘들어. 아유 독도 크기도 해라 참. 아유 내 동신 좀 봐. 이거 수세미를 안 갖고 와. 그냥 독을 씻는다 그랬네. 아이고 내 동신 좀 봐. 이 수세미 갖고 와야지 이거 참. 아이고 아니 독을 씻으니까 이거 완전히 독에 빠진 도둑놈이요. 이게 약올리고 있어. 왜 뭐? 뭐요? 저 덕부터 씻어? 나는 연약한 여자잖아요. 이 쥐야 이 쥐. 너 이따가 봐도. 아이고 그냥 이 독이라는 거는 그냥 막 빡빡 씻어야 되게. 그다음에 이제 이 수세미에다가 그냥 막 문질러가지고 그냥 아이고 한번 써보자. 아유 물이 모자라서 그러나 이게 잘 안 닦이는 것 같네. 아이고 물 좀 더 길어와야지. 아이고 참네. 아이고 이거 웬 양동이야 이거. 이왕 이렇게 된 거 취소 그냥 나가야 되겠다. 아이고 여보 큰일 났네 큰일 났네. 저거 옆집에서 빌려온 독인데 거봐요. 야 도둑놈 독을 훔쳐갔냐? 세상에. 당신요 씻기를 춥기보다 싫어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씻으니까 다행이에요. 이게 약 올리고 있어. 약 올리기는요. 내가 안 돼. 너 일로 와 바꿔. 너 도둑끼리고 뭐고 오늘 너도 골탕 좀 먹어야 돼. 이게 뭐 바꿔 빨리. 바꾸기는요 그냥 여기 있죠. 안 바꿔? 너도 바꾸. 그냥 아유 나 연약한 여잔데요. 웃기지 마 바꿔. 아니야 이거는 저기 비눗물 풀어놨으니까 그냥 이따 물만 남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씻을 차례니까. 요거 이제 불려놨다가 씻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유 도와준 사람도 보시고.
정말 힘들어서 말 못 살겠네. 아유. 가놈 같이 굴러가놈. 이거 빼면 김장 다 먹어.